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절대 신천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통해 배우고 얻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신천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얻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천지는 나와야 하고 탈퇴해야 하는 곳이 맞습니다. 어떤 한 경험을 놓고 볼때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앞으로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나쁘고 안 좋은 기억으로 규정해서 과거의 나를 부정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도려내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신천지 탈퇴자들을 대하는 주변 분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힘들어하고 있는 신천지 탈퇴자들, 혹은 미래에 탈퇴할 내 소중한 가족, 지인들을 이해하고 돕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제가 신천지에서 했던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얻은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선생님 눈에 띄거나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지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킬까봐 최대한 눈에 안 띄려고 한 적도 있고요. 팀플을 해도 주로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나 자료조사 담당을 했습니다. 발표를 싫어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신천지에서는 스피치 연습을 엄청 시키기도 하고 상담이나 보금방 한번 나가려면 멘트 준비를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서 설득도 해야 하고 인터뷰나 상담을 나가면 자기소개와 더불어 처음 만나는 상대방의 속 얘기를 끌어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회의 때 사람들 앞에서 보고도 하고 발표를 해야 했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과 연습을 하면서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는 체험을 했어요. 대학교 막학기 때에는 교수님한테 발표를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신천지에서 받은 여러 가지 트레이닝, 했던 경험을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종교연합 사무실 담당자이자 좌장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도입 멘트로 종교 인사들의 마음을 밭갈이 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단단하고 견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 뭐 그런 거예요. 내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론을 이끌어가고, 중간에 중재도 하고. 아무튼 종연사 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다시는 할수 없을 것 같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어디 내세울 만한 경험은 아닌 것 같지만요. 신천지에서 솔직히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정신병 걸렸을 수도 있겠다 싶은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이겨냈던 걸 보면 정신력이 대단하긴 하다 싶습니다. 아니면 신천지에서 제시했던 소망 덕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 합리화거나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에게 건 주문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푸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건전하게 취미 활동이나 신앙의 힘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자살을 왜 해? 어떻게 해? 라고까지 생각했었는데 신천지에서는 죽음에 대해 죄가 있어서다 라는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죽고 싶어도 죽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고 미치겠는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정신교육을 엄청 합니다. 저는 텔레그램에 정신교육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이만희 어록, 집화상 어록 등 정신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저장해 뒀어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천지에서 어떤 식으로 정신교육을 시키는지 몇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하세광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국적,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교류하고 대화를 나누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신천지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신천지만의 기준으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항상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각자의 전통, 각자가 가진 고유함이 있는데 말이에요. 전도를 위해 인터뷰를 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얘기를 듣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인터뷰어를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적성에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겪다 보니 사람 보는 눈도 좀 생긴 것 같고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신천지에 다니면서 총 3번의 해외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혼자 인사섭외를 하며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이 그런 일을 했구나 싶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 큰 땅덩어리에 빛의 말씀을 가진 신천지인이 나 혼자라니 라는 짜릿함과 압도적인 느낌도 느껴봤고요. 영어 실력과 동시통역, 번역 경험. 실제로 이 경험 덕분에 통번역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도 있어요. 참고로 전공자는 아니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랑 대화하고 만나야 하니 일단 부딪히고 본 거죠. 그나마 하세광에서 일한 것 덕분에 영어 실력은 많이 늘었네요. 살면서 내가 언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언제 이런 경험들을 해볼까 하면서 감사하게 여겼던 경험, 체험들이 많아요. 특별한 것들도 많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도 있다 보니 이 정도만 공유할게요. 신천지에 다니면서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수요일, 일요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함께 신앙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모여 기도하고 나눔을 하고 함께 하나의 소망, 하나의 최종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힘들면 기도하면서 매달려도 보고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도 속으로 하나님이랑 계속 대화하고 저와 제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던 순간들이 많아요. 거의 모든 순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다닐 때는 모든 사건,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탈퇴를 하고 난 지금은 그 오해를 풀고 있고 풀고 싶고 그래요. 부재 체험도 해봤고 탈퇴 후에 또 다른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되거나 설득되지 않으면 타인을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종교 인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냥 로봇처럼 멘트를 내뱉으면 누가 그 말에 설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영화, 다큐멘터리, 평화와 관련된 책들, 논문 이런 걸 보고 읽으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이 타인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요. 반대 의견에 부딪히기도 했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종교 인사들을 만나면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연구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세광에서 오래 일한 것처럼 그리고 전문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세광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큰 성과들을 연도별로 주제별로 다 정리하고 공부하고 보여줄 자료도 만들고 솔직히 제가 속해 있던 팀에서 제가 가장 실력 있었을걸요? 종교 인사가 뭐를 물어보면 그 질문에 바로 술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프로페셔널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빛나고 멋지게 소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인사 입장에서는 HWPL 대표를 알기도 전에 저를 통해서 HWPL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명감으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서는 아직 이에 맞먹는 일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고 만난다면 내가 그때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의문이 들긴 해요. 다만 신천지에서는 너무 제 자신을 소모하면서 번아웃이 올 정도로 일을 했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진 않네요. 솔직히 하세광 4년의 경험이 4년 동안 무급으로 회사를 다닌 기분이긴 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현사를 위해 사전 피드백뿐만 아니라 사후 피드백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다음엔 어떻게 개선할지 나누고 스스로의 멘트도 점검해보고 신앙도 점검해보고요. 심리 관련해서 공부하면서는 먼저 제 자신에 대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잠재력도 있구나, 이런 보완할 점도 있구나 등등. 신천지에서는 제 성격 중 좋게 보였던 부분들이 탈퇴하고 나니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 것도 있고요. 삶의 지혜도 많이 얻었습니다.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거나 작가의 경험에 공감하거나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제 안에 오래 남는 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타인의 경험이 아닌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게 된 것 같아요. 깨달은 부분도 있어요.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쫓는다는 것의 위험성, 시야가 좁아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스스로 되돌아보고 경계하게 되었고요. 한쪽 의견만 들으면서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도 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부자유롭고 자기검열, 자기비하에 가까운 성찰이었다면 지금은 건강한 성찰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타인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기도 하고 타인을 보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고요. 이런 것들을 신천지에서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신천지를 다니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남을 보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눠볼게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해서 나눠봤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동안 괜찮았는데 이 영상을 올리기 직전에 신천지 경험에 대한 원망, 분노, 우울이라는 감정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얻은 긍정적인 부분을 못 나누겠더라고요. 그럴 마음이 안 생겨서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으로 계속 초대해주신 하느님과 주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